그래서 어떤 한 공간은 이렇게 다 메꿔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른 공간은 그 흐름을 지금 이 능수버들 선을 따라 가지고서는 흘러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실 때어그 기본적인 틀만 잘 해놓으시면은 이 처리하는 거는 계속 와이어로 이렇게 묶음 작업을 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놓은 게 지금 여기 트위스트를 제가 미리 이렇게 몇대 이제 꼽아놨는데 트위스트는 이제 선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일정하게 어느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난무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이 올 때나 막 이제 비가 막 이렇게 날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난무하는 그러한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트위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트위스트라는 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줄기에서 나온 잎들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게 엉켜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개방돼서 여기는 이제 닫힌 공간 같이 보이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지금 이 공간은 닫힌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닫힌 공간과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트위스트를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뜨렸거든요. 이거는 열린 공간. 계속 열려서 이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정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청정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을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스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파베하고는 좀 틀리죠. 메스 처리는 자연스럽게 무더기로 뭉치로 꽂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뭉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꽃의 흐름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처리를 하실 때 조금 앞으로 조금 돌출돼서 조금 보이게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조금 낮게 처리해 놓는 게 훨씬 깔끔하기는 하지만 성전에서 또 그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앞 전혀 안 보이고 이쪽에 지금 조형 틀 짜놓은 거 하고 여기 트위스트만 보이게 되면 도대체 꽃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의 시각과 전체적인 것을 다 조화롭게 맞추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꽃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오버해서 돌출되게 좀 꽂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네모네를 노란 튤립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를 이쪽에 뒷부분에서
조금 장미는 안쪽으로 조금 꽂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노란색 소국은 노란색 튤립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린 소국은 장미하고 튤립 그 사이에 조금 경계를 이루게 그렇게 해서 좀 꽂아주세요. 그래서 장미에도 지금 노란빛이 들어가 있지만 채도가 튤립하고는 좀 틀려요. 틀리긴 해도 비슷한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색 대비로 해가지고 세련된 그런 파스텔주의 어떤 그러한 느낌은 나지만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가지고서는 뭔가 희미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꽃인지 이렇게 뭐랄까 지금 여기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닫힌 공간 안에서 꽃을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놓는다면은 일반 전시 공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성전에서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뭔가 뭉뚱그려 놓은 그런 느낌이 나서 눈에 이렇게 딱 띄는 산뜻한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금 그 사이를 이렇게 녹색이 나는 소국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시면은 서로 약간의 경계가 돼서 각자의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연결돼서 전체적인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페랭이 꽃을 이렇게 표정이 큰 꽃을 꽂을 때는 이렇게 표정이 좀 작은 꽃을 같이 꽂아주면은 보다 더 섬세한 처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페랭이의 그러한 색상이 아네모네의 보랏빛에 약간 어두운 것을 서로 조금 보완해줘서 아름다운 그러한 색의 표정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국과 이제 페랭이꽃 이렇게 잔잔한 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공간을 이제 매스 처리한 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에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구조물은 한번 해놓으시면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해놓으셨다가 또 나중에 이 부분을 아래 부분을 하고 이제 황금 조합이라든지 좀 싹이 나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또 시원하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을 한번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시켜 보는 그런 꽃을 한번 꽂아봤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튤립하고 장미 이렇게 요즘 나오는 꽃들로 이제 매스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다 더 먼저 강하게 표현하시고자 하면 뭐 수국이라든지 굉장히 큰 그러한 꽃들로서
처리를 하셔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절에 나는 그런 다양한 꽃들을 처리를 하시는데 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꽃들이 굉장히 뭐랄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물과 또 녹색의 그린 그런 소재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꽃은 좀 작게 사용하여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시며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하셔서 시각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꽃을 꽂은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응용해 보시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의도와 그런 것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름답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